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도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이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원래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가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을 보면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이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놀라기는 놀랐는데 부정적인 놀람이죠. 예, 조롱하는 놀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관이냐?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배척했단 말은 무시했다,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원래 목수 아니었어? 이 사람 형제들 다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배척했다 그 말은 거부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친척과 자기 집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이 없다. 그렇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친척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다른 지역은 예수님께서 물론 가시긴 가시지만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했을까?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것을 능력으로 믿지 못하고 받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돼. 왜 그랬을까요? 친숙함. 늘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어렸을 때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과 늘 같이 뛰어놀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친숙함.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익숙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배척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예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선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에 익숙해지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익숙해지면 우리가 나중에는 타성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타성해져 버려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처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드리던 찬양, 늘 말씀 듣는 그 목사, 늘 만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바로 타성해졌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내가 오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같은 기도를 다람쥐 쳇바퀴 기도를 듯이 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쩌면 형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타성해졌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친숙함,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배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생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본문을 딱 읽으면 벌써 다 안다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이 설교 할 거야. 벌써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이미 은혜는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 삼천포로 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못 받아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를 만나면 사실은 유대사회에서는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 끝이에요. 유대사회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도 버렸어요. 자기 딸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집까지 가셔서 그 어린 딸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저 의사, 이 의사,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어요. 근데 아무런 효험도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중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시대에 혈루증 여인이 그 여인 하나만 있었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그 여인만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익숙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늘 그 하나님 부르고 그 예수님 부르고 나는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그 능력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익숙하게 늘 익숙하게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익숙함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말로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의 속으로 복음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은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익숙함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이거 빨리 이거 수술해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네. 저희가 왜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사렛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다고요. 네, 물론 때로는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것은 이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도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나타나요. 같이. 예. 네. 우리가 전기를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극,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게 스파크가 팍 튀어요. 불이 팍 튑니다. 그러니까 양극 하나 가지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펑 하고 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해보면 어떤 분들은 냉랭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면 하세요.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요. 그런 정도예요. 아, 목사님 뭐 귀찮게 그 안수합니까? 안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뭐 귀찮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두의 혈루증 여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더라. 그래서 저희의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 안 하세요. 그리고 갈급하지 않은 자,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그런 곳에 역사하시겠어요. 물론 믿거나 안 믿거나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믿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믿음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하러 역사하시겠습니까? 에?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거다 줄곱시다.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란 말은요, 권위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권위.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는 권위,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authority.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셔. 내 대신 너희가 귀신을 쫓아라. 내 대신 너희가 병을 고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 왜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죠? 주의 종의 권위를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 이 권위를 함부로 하셔도 안 되죠. 이 권위를 도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라는 거. 여러분에게는 성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성도의 권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그게 성도의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권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12명을 둘씩 했으니까 6조거든요. 6조. 여섯 그룹으로 했는데, 누구를 짝을 지었는지 잘 모르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항상 막 나서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같이 가잖아, 기도하러.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짝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성격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보낼 때 친한 사람끼리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극과 극끼리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보면 상대적인 성격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도 보면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격이 거의 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라는 거예요. 둘씩 보낸 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보완. 서로. 상대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사역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둘씩 보냈냐. 이 영적 전쟁은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짝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사역도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 사역은 항상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짝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짝을. 그걸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혼자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증인들은 둘이 다녀요. 둘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둘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계속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죄가 커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받으면 복이 되고 구원받는 거고 안 받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막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전도는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전도는
설득이 절대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믿어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포하는 거예요. 들으면 은혜고 안 들으면 자기 손해죠. 전도는 선포입니다. 캐리고마예요. 아유, 복음 좀 믿어주세요.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강하게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심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뭘 잔뜩 사다 주면서 예수 좀 믿어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전도하는 수단으로서 뭘 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음 안 받으면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 강력한 자세를 말씀. 복음이 생명인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력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 여러분이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이고 불신은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네, 이렇게 얘기해도요 받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예요, 선포. 네, 전도도 선포, 설교도 선포.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나사렛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 얼마나 큰 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익숙함, 익숙함이 곧 타성으로 자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나사렛 사람들 같은 말씀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